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대구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축제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국 물량의 30%를 차지하는 거제 앞바다의 대구잡이 모습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바다로 나간 지 20여 분. 그물을 끌어당기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구가 하나둘 올라옵니다. 여기는 물도 깨끗하고 수온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겨울철 설치가기가. 그래서 겨울철 되면 여기 찾아옵니다. 몸길이 60cm에서 1m, 무게는 최대 10kg에 이릅니다. 한류성 어종인 대구는 이맘때부터 내년 2월까지가 제철입니다. 부화한 뒤 먼 바다로 나갔던 대구가 산란기에 알을 낳기 위해 경남 거제 앞바다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거제 동부해안에 위치한 이곳 외포항에서는 전국 대구 물량의 30%가 잡히고 있습니다. 갓 잡은 대구는 곧바로 경매에 붙입니다. 조업 초기인 요즘 하루 입안량은 1,500마리 정도. 수정란 방류 사업에 힘입어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온이 14도에서 15도 되지만은 수온이 13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대구 어획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이 적고 맛이 담백한 대구는 겨울을 대표하는 남해안 별미입니다. 1월 초순까지 짧게 맛볼 수 있는 기라서 정말 이 질이 좋고 맛있는 고기예요. 대구잡이철을 맞아 이번 주말 거제 외포항 일원에서는 대구 수산물 축제도 펼쳐집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습니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19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된 이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중국인 송용량 씨는 지난 4월 건설 현장에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산업재해지만 건설업체는 외면했습니다. 시민단체 도움으로 한 달 만에 가까스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더니 4분의 1이 산업재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이 된 경우는 21.3%에 불과해 열의 여덟은 산재 처리가 안 됐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한 것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폭언이나 폭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 12년을 맞은 고용허가제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점과 변경 횟수를 제한한 점,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 불만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진짜로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꼭 잡고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그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조항들 때문에 불법 체류를 줄이는데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한 불법 체류자 가운데 38%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처럼 체류를 끝낸 이주노동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 정착하도록 우리 정부가 귀환자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백세경남 새로운 도전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인공관절 수술로 새 삶을 찾고 있습니다. 2002년 KBS 창원의 연중 캠페인과 함께 시작한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 수술은 백세경남을 위한 공적 사회보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올해 71살인 이 노인은 걸음을 걷는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양쪽 무릎에 연골이 닳아 아래 위 뼈가 직접 부딪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무릎 관절이 닳아가지고 이 가다가 무릎에 받쳐가고 탁 넘어지고 그랬어요. 넘어져가고 그랬어요. 닳아버린 양쪽 무릎의 연골과 뼈가 인공관절로 교체됐습니다. 일주일 뒤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 남은 삶을 활기차게 살게 됐습니다. 수술비 400만 원은 무료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절반, 병원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지원 덕분입니다. 2002년 KBS 창원의 연중 캠페인, 노인에게 건강을과 함께 시작한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 수술 사업으로 지금까지 2,400명이 새 걸음을 찾았습니다. 경남의 병원 50여 곳이 꾸준히 참여해
수술 시간은 절반으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발전도 있었습니다. 또 옛날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대부분 전신 마취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즘은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경상남도는 무릎 환자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깥 생활을 못하는 그런 노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이런 공공의료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 경남의 의료기술과 공공부문이 협력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인공관절 무료 수술 사업이 100세 시대 건강한 경남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하신다면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을 맴도는 곳이 많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대신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밤이 되겠고 월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은 점차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오늘은 하늘빛도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만 영하 4도, 밀양은 영하 2도까지 떨어졌고요. 대신 낮 기온은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김해 12도, 창원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영하 4도로 시작해 합천 9도, 거창 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성탄절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려 팔만대장경 판각지로 추정되는 남해군 고현면 관음포 일대의 학술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어제 남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남발전연구원 김미영 조사팀장은 남해군 고현면 선원사진은 고려대장경을 판각한 것으로 알려진 정안의 사저정림서로 백년암지는 정안이 창건한 강월암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은 강화도 판각설이 유력했지만 남해에서 판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털보 감독으로 친숙한 창원시청 씨름부 이승삼 감독이 지도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팀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근 창원시와 시체육회에 은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17대와 21대, 36대 이렇게 세 차례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던 이 감독은 1991년 경남대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24년 만에 씨름판을 떠나게 됐습니다. 합천에 국내 첫 원폭자료관이 들어섭니다. 합천군은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주변 1,500제곱미터 면적의 2층 규모로 원폭 피해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자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 말이나 2017년 3월에 개관하기로 했습니다. 합천에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1세 피해자 가운데 70에서 80%에 해당하는 42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경상남도 서부청사가 폐업한 옛 진주료원에 들어선 데 대해 진주료원 재건립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주료원 폐업과 서부청사 용도 변경은 도지사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불통 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주장하며 진주료원 재건립 투쟁과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